네, 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 벽두부터요 아주 강력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과감한 대북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이 청구서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점입니다. 자, 이거 비핵화가 풀리지 않으면서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속이 답답하지만 역시 김정은 자체도 답답할 텐데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핵심 메시지는 압축은 뭡니까? 비핵화 협상을 하긴 하겠다. 그렇지만 맨입으로는 네. 못하겠다. 바로 이런 네. 얘기입니다. 자,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이 가장 오늘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네.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실무진이 미국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육성으로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자, 새로운 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하자면 결국 2018년 이전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리겠다. 바로 국가 핵무력을 다시 강화하겠다 이런 말인데 하지만요,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이 판을 먼저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날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서울과 워싱턴이 바라는 북한 핵 없애겠다 이 말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연설을 한 지 5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논평을 내놨는데 네.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논평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대목에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자,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 전파하지도 않겠다. 언뜻 보면 이거 핵무기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좋은 얘기 많이 썼는데.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우리가 더 이상 기존 과거의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미회담 역시 군축회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핵국가다. 그러니 핵군축을 하자는 그동안의 주장 역시 되풀이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이건 어떤 게 눈에 띄세요? 네, 서울 답방 그거 원하면 네. 제대로 된 선물 보따리부터 먼저 풀어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청구서군요. 그렇죠. 미국 말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런 은근한 압박도 담았습니다. 자, 안보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안보 분야에서는 네. 자,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합동군사훈련, 전략자산 반입을 당장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중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자,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네. 좀 다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네. 무조건 개방하겠다. 자, 이 얘기 역시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실은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남북경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물론 전기가 부족하니까 늘 애먹어왔습니다만 오늘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원자력 발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네. 어떤 뜻으로 봐야 되죠? 네, 우리가요 무기 생산하지 않더라도 네.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좀 네. 보장을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단된 한경남도 심포지구 경수로를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걸 좀 지어달라 이런 요구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북한한테요 전력난 해소는 굉장히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경수로 두 개를 건설해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던 거고요. 핵발전소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2005년 우리 정부가 대북 중재 제안했을 때는 네.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서 직접 북한에 직접 송전 방식을 하겠다 해서 북한이 솔깃했던 적이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신년사만으로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 역시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일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랜만에 원자력 발전을 거론했다. 한 단어지만 한 대목이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도본부의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